예,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후보 구도와 문제에서는 인민 경쟁력에서 안상수 후보에 비해서 제가 이미 위를 점하고 있었다. 당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저희가 10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어떤 연고나 또 기한 바가 없는 분을 그냥 새누리당에서 꽃다시피 낙하산으로 갑자기 공천함으로써 특히 이제 강화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자존심을 상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저는 세 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애들 키우고 살면서 끊임없이 그 지역을 누벼온 것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선거운동하면서 쭉 그 확산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성완종 리스크 파문이 생기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높였다고 볼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강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기에서 흐름이 그 강화 자체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편이에요. 거기는 별로 밖에서 태풍이 불면 여기는 미풍이 분다 할 정도니까요. 그 지역 특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는 검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측면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현 정부 실세 스캔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수 후보께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계양에서 하셨죠. 하시고 인천시장 두 번 하시고 인지도 굉장히 높죠. 그 뒤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오시고 또 작년에는 유정복 시장과 시장 경선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인 인지도는 오히려 제가 더 높죠. 이름을 들어봤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스킨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부대끼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실질적인 인지도는 더 높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지도만의 문제 아니고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상시장은 방만하게 시장을 운영하는 속에서 인천시를 부채도시로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주어온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전에 2010년에 시장 선거도 실패했고 작년 경선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시민들로부터 검증이 되신 분이죠. 그런 분을 무슨 강화가 이런 표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장도 아니고 갑자기 아무 연구도 없이 내리 꽂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핫바지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위반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저는 어쨌든 검단에서 25년 동안 생활투쟁을 잡고 살아왔고 또 강화에서 제가 거의 13년 가까이를 애들 키우고 애들 저희 애들 다 둘 다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거든요. 키우고 세 번 떨어지면서도 강화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고 해왔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 또는 대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왔다 연구해왔다 그런 측면이 방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예, 검단하고 강화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도시 환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검단은 수도권 세력이 매입지 2016년 종료가 앞단계 앞두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종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네. 저는 검단 신도시를 구체적인 교육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수도권 세력이 매입지는 2016년까지 종료되는 것이 맞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살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도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든 교통망 개선에 영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세 가지 연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경우는 저는 우선 이제 뭐 공약을 먼저 얘기한다면 영종 강화 열육교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강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의 발전 부채치고도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이 되었다. 인구가 30년에 13만이었는데 지금 6만 7천이에요. 아마 30년 후에는 어르신들 다 돌아가면 누가 와서 농사 짓겠습니까?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거기다가 약간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관광업 가지고는 재생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의 전체 땅 크기는 인천시의 48%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리고 또 인천시 자체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죠. 일부 부동산 경기 때문에 서구처럼 개발이 안 되는 걸 빼고는.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도 더 뻗어나갈 때가 강화밖에 없다. 서로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새로운 택지 조성과 또 공항과 항만으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 또는 인천공항을 통한 관광객 내지는 700만에 육박하는 환승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저는 강화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주로 강화의 남단과 연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은 뭐 당장 1년짜리 분야일 건 아니겠습니다만 북쪽은 강화읍의 경우에는 지금 강화읍이 원래 옛날에 고려의 일시적인 수도였단 말이죠. 38년 그리고 오랫동안 새마을운동 이전에 거기는 강화읍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허라져지고 일부 문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강화읍을 고려 도성으로 복원을 하고 지금의 도시는 옆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버린이의 들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도시를 조성해서 이전을 시켜내고 관광 메카를 만들어낸다면 수도권과 가깝고 물론 개성에 또 고려의 도읍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북녘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쪽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동처럼 접경지역은 또 북쪽과 관계가 개선돼야 되겠지만 남북 평화공단이나 또는 남북 이산가족 상설대내소 유치 이런 그런 공약들을 내걸었죠. 당장 이제 이게 1년짜리나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행 계획과 또 소통하고 국민들을 같이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 지역을 대변하고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킬 참 일꾼, 진짜 일꾼이 누구냐. 그냥 선거 때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서민 경제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지갑을 지킬 그런 후보가 어떤 후보냐. 경제 문제, 경제 실정에는 그런 판단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부패 스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깨끗한 정치, 맑은 정치를 이뤄낼 그런 후보가 또 누구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유권자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